최근 통합을 선언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공동 경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합회사는 전체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을 지배하는 형태이지만 두 그룹이 동수로 선임한 이사로 OCI홀딩스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대표이사도 이호현 OCI홀딩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각자 대표 체제로 이뤄집니다. 회사는 각자 대표의 경우 각자 영역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이번 통합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종윤 사장의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은 이번 통합 추진을 놓고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2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27%와 OCI홀딩스 지분 10.4%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그룹 간 통합에 대한 계약 체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